무너져? 아! 금방을! 어이구, 주저앉아버렸다고! 어이구이라면 동선에 물이 들기 전에 비가 내리면 죽는다더니 세상이 같지 않은 헛소리라고. 나선 넘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고마워. 사랑해, 사월아. 우월아! 너 잘못 때문에 엄마 더 살 이유 없어. 어디 봐. 대상아, 정신 차려. 대상아! 드디어! 어떻게? 그 아이 꼭, 꼭 살려야 돼요. 알았어. 여기야! 살아있어! 금영식 원장이 아이들 이름으로 남긴 통장입니다. 다른 건 뭐 없어? 금 원장이 사고 전 친자 확인 검사를 했답니다. 보육원 내 원장 친자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누군데? 눈치게 1, 2, 3 미안하다. 어? 어디 갔지? 동의학이다. 네가 금원장 친딸이라던데 맞니? 저 아니에요. 원장님 친딸은 사월이에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어떤 비밀도 다 덮어줄 거고. 막 잠이 들었는데 건물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원장 아빠한테 갔더니 주방 이모로 코스튬을 치고 계셨어요. 급하다고 얘기했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아니, 고스톱 치느라고 대피가 늦어졌단 말이야? 늘 새벽까지 고스톱을 치셨어요. 아빠가 언제? 아빠가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세상이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왜 그딴 소리를 해? 왜? 제가 원장 아빠 딸이에요. 우선 보금건설 대표로서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공사 책임자 김 씨가 보육원 원장 금형식과 내통하여 엄청난 거액을 횡령,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면 사람을 함부로 믿은 죄. 죽고 싶을 만큼 뼈아픈 불찰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부실 공사 때문입니다. 강만우 사장은 어린날에 맞춰 완공식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건축사들을 중심으로 원인 조사단을 결성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파헤칠 생각입니다. 절대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따뜻한 집을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죄라면 이 자리에서 부금으로 갚겠습니다. 사망한 금빛보육원 금영식 원장은 그동안 공사 책임자와 내통하여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 원장의 의도적인 계획하에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얘가요 금 원장의 친딸이랍니다. 네? 자기 딸 살리려고 다른 애들은 나 몰라라 한 거예요. 아, 당연히 살려달라고. 나봐. 저 아이가 원장 딸이라고.